보이시나요?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달마도인데요. 높게 솟아오른 정수리에 이마엔 삼겹주름, 툭 튀어나온 왕망울만한 눈에 관자놀이의 더부룩한 수염은 마치 산적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예로부터 이 달마도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달마도에 어떠한 신비함이 있는지 그 신비함을 경험한 분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도에 예. 영검한 힘을 경험하셨다는 소문을 예. 듣고 찾아왔는데요. 예. 어떻게 경험하게 되셨나요? 아, 첫째는 예.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건강. 예. 둘째는 아들 사업이 날로날 조금씩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정 화목하고. 가정 화목하고 예, 예. 건강하고. 예. 나는 분이 달마디 그림을 주시갖고 농우에 얹어놨는데 그 달마디 그림을 이래 해놓고 나서는 애기 아빠도 건강이 참 좋아지시고 운동도 이래 하고 또 이래 집에 아빠가 못 나가게 됐는데 직장도 가게 되고. 안녕하세요, 스님. 네. 해월스님이 그리신 달마도에 신비한 기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달마도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아, 예. 내가 이렇게 처음 스님 되려고 행겼대요. 그 절이 좀 커가지고 천도제를 많이 하는 절이었어요. 네. 저녁에 잠만 자면은 어떤 검은 물체가 목을 자꾸 눌러요. 그래서 이 달마 대사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래서 그냥 평소에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일곱 장을 그래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잠을 며칠 잤어요. 그 이후로 그런 형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자기 수행이나 중생을 위해 수행하시나요? 그림 그리는 시간은 하여튼 5시간 넘게 정도 그리고 아, 매일 5시간 이상씩 네, 네. 몇 점 정도? 몇 점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사연을 듣다 보면 2시간, 3시간 듣다 한 장 그리고요. 네. 어떤 분은 그냥 가서 한 장 달래요 그러면은 그냥 그리고요. 네. 하루에 몇 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붓을 잡는 거는 약 5시간 넘는 것 같아요. 그림 한 장 나오는 게 정말 쓱쓱 그린다고 나오는 건 아니었네요. 굉장히 많은 수행과 인내와 땀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달마도를 그리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그리시는 건가요? 개인의 이제 사주를 보다 보니까 아. 그 사주 오행에 그 사람의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 장명을 지을 때도 없는 거는 넣고 너무 넘친 거는 빼는데 이제 그림도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기운에 맞게 그려주면은 그 사람의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던 일이 잘 되도록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어요. 음양 오행이라 하면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목화 토금수 오행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아, 음석자예요? 아니 본인 사주에. 본인 사주에. 예. 예. 목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물이 없으면 인덕이 없고 시어문이 약합니다. 예. 그러면 그림에 물을 넣어줘요. 술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물이 필요하면 흙을 넣어줍니다. 흙. 아, 토가, 목에 토는 재물입니다. 화는 재물이 금이고, 네. 예를 들어, 토는 재물이 물입니다. 네. 토극, 수 해가지고, 이게 오행이 상생, 상극을 해가지고, 이게 재물을 필요한 사람은 재물에 따른 그 그림을 넣어드리고요. 관운이 없는 사람은 가운운에 대한 그림을 넣어드리고요.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잘 되었도록, 자기가 없는 기운을 받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아, 그래서 음양 오행에 맞게 네.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난 후에 네. 우리 해월스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달마도를 그린다는 소문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찾아오신 분이 일단 사주를 보고요. 그 사주가 맞지 않으면 그림도 맞지 않습니다. 사주가 정확하게 보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줘야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꽃이 어떤 햇빛을 받아야 잘 피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니까 많은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요. 아,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사주에 맞는 그런 네. 음양 오행을 반드시 알고 나서 그려주는 네. 달마도가 네. 그 사람에게 신비한 에너지와 기운을 줄 수 있다. 네.